멋진 공연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 선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hope you get to Korea and all that cake. Thank you. 그녀는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My favorite show. How could it not be? Really? Okay. Yeah. Thank you. 누구보다도 그녀의 고민을 잘 알고 있을 동료 선수들. 은퇴한 선배들의 조언도 그녀에게는 큰 보탬이 됩니다.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연기적인 면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공연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네. 많이 생각했죠. 이제 선수 생활 아무래도 준비하고 이럴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걸 다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정확한 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미리부터 막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언젠가 오겠죠, 하나님. 그녀가 학교에 갔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한국 스페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일일 선생님으로 나선 것인데요. 최근 그녀는 스페셜 올림픽의 글로벌 명예 홍보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2013년 평창에서 열릴 스페셜 올림픽을 홍보하는데 그녀가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지요. By having her associated with Special Olympics, it shows tha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ave value, that they have skill, courage, and she'll be out there being an advocate to really help change attitudes towards this population and create better understanding about not their disability, but their ability. 그녀는 조금씩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그녀가 가고자 하는 길, 그녀가 원하는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 하는 간에 피겨스케이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멀리 내다 봤을 때는 한창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하니까 그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어린 선수들을 조금이나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도움을 주고 싶고 당연히 제가 몸이 따라준 날까지는 선수로든 아이스쇼에서든 연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녀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곧 그녀의 22번째 생일. 그녀의 앞길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팬들이 모였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그녀가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번에 특히나 월드 챔피언십 이후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지냈는데 특히 올해 특별한 일이 또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고로 기억나는 것은 평창 올림픽 개최 합성했을 때였던 것 같고 이제 한국에서 오래 있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또 좀 아쉽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행복한 얼굴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